네, 세계는 지금 다음 스마트폰 탄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보다 더 인텔리전스하고 더 첨단. 전 상상이 잘 안 가요. 이게 이 원고가 30cm인가요? 30m인가요? 이게 가상현실이 펼쳐지고 오디오 세상을 몰입 가능하게 구현하는 컴퓨터, 애플의 혁신 비전 프로다. 저기 비전 프로 사실은 못 봤거든요. 저도 못 봤죠. 이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그럴게요. 자, 오늘 이제 김상현 중앙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님 나오셨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비전 프로 못 봐서 지금 30m인지 이 30m라고 지금 30cm입니다. 센치죠. 예, 예, 예. 자, 이 비전 프로 어쨌든 이제 내년에 출시가 되는데 뭐 아직 뭐 벌써부터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이제 시연회는 열렸잖아요. 이게 어떤 내용들이 소개되었는지 먼저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 6월에 애플이 네. 이제 혼합현실 MR 기반의 네. 비전 프로라는 기기를 출시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상상하시는 대로 뒤집어 쓰는 기기예요. 이게 30cm 크기라는 거죠. 뒤집어 쓰는 거. 네, 이렇게 뒤집어 쓰고 네. 우리가 가상현실이라든지 네. 혹은 증강현실을 경험하는 거죠. 애플은 이 기기를 출시를 하면서 공간 컴퓨팅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를 했거든요. 공간 컴퓨팅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뭐 이 영화에서 이렇게 보는 이게 가상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허공에다 대고 하는 그거 말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공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인식할 수 있고 기기와 소통하는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을 집어넣었다. 이런 개념으로 공간 컴퓨팅이라는 거죠. 저렇게 나오니까 확실히 뭔지 알겠어요. 저도 좀 알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네, 저걸 뒤집어 쓰고 쓰면 지금 제 눈앞에 저게 보인다는 그렇죠.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몸짓이라든지 시선이라든지 혹은 음성으로 이 기기와 소통하면서 이 공간을 우리가 사무공간으로 쓸 수도 있고요. 혹은 놀이공간으로 쓸 수도 있고 혹은 어디 여행을 갈 수도 있고 네. 이 우리만의 공간을 만들어서 가상현실, 증강현실 즐기는 기기 네, 출시를 내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24년에 이제 한다고 뭐 얼마 전에 이제 발표를 한 건데 애플의 비전 프로. 아, 이름도 굉장히 뭐 미래지향적인데 이게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일단 기대를 굉장히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대할 만한 포인트가 어떤 포인트가 있습니까? 네, 애플이 사실 뭐 설립 이후로 내놓는 제품들 보면은 아주 완벽하고 감성이 넘치는 제품들을 내놓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비전 프로도 이게 정말 지금까지 VR, AR이 여러 개 다수 출시가 됐지만은 예. 이걸 뛰어넘는 혁신적인 기능들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일단 기대를 하고 시연회를 봤어요. 그렇죠. 봤는데 또 재미난 기능들이 일부 구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은 우리가 이 VR 기기를 뒤집어 쓰면은 이 VR 기기와 소통하기 위한 입력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아, 그렇겠죠. 그렇죠. 예, 우리가 컴퓨터를 쓸 때는 키보드를 하고 쓰거나 마우스를 쓰죠. 인풋이라고 말하는 그렇죠. 그 장치가. 인풋을 집어 넣어야 되는 어떤 장치가 필요한데 이 비전 프로를 뒤집어 쓰고는 아무런 인풋 장치가 없이 돌아가는 없죠. 거예요. 네. 뭘로 자판이 있거나 뭐 마우스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네. 모션 인식과 음성 인식, 아이 트래킹 기능을 구현을 했습니다. 먼저 아이 트래킹을 설명드리면은 만약에 VR 기기 속에 내 화면에 뭔가 마우스 같은 것으로 이동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필요하면은 내가 눈동자를 움직이는 거죠. 그럼 내 눈동자 움직임을 따라가면서 마우스와 같은 역할, 포인터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내가 움직인 곳에다가 뭔가 클릭을 해야 된다. 그럼 손을 이렇게 까딱까딱 하는 겁니다. 손가락을. 네. 그러면 내 손을 일단 내가 뒤집어 쓰는 순간부터 내 몸 전체를 얘가 스캔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화면 영상에서도 저 여자분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올리니까 이게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음성도 인식을 해주고요. 그러면 뭐 다음 페이지 보여줘. 아니면 뭐 검색해줘. 그렇죠. 그리고 손으로 까딱까딱 클릭하고 눈동자로 움직이고 이렇게 입력 장치를 없애는 것이 일단 혁신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네. 또 하나 재미난 기능은 아이사이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아이사이트. 아이사이트가 뭐냐면요. 이 VR 기기 아마 써보신 경험들이 있으시죠? 네, 네. 오큘러스 맞습니다. 네, 네. 이걸 뒤집어 쓰고 뭔가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면은 좀 답답한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현실과는 완전히 폐쇄되니까요. 아니, 일단 좀 어지러워요. 그렇죠. 어지럽기도 예. 하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아이사이트 기능은 이용자가 이 강도를 조절하면은 이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믹스가 되는 거예요.
약간 옆에 주변이 흐릿하게 현실이 보이면서 과상 가상과 섞어서 이렇게 겹쳐지는 느낌이 보여지는 거죠. 이게 폐쇄가 되는 게 아니고요. 네. 완전히 폐쇄시킬 수도 있고 약간 이제 여지를 주면은 조금씩 옆에가 비치는 거죠. 실사하고 겹치게 하는 맞습니다. 아.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뭐 증강현실, 혼합현실로서 개념으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포켓몬스터.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재밌는 기능은 페르소나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그건 뭐예요? 페르소나 하면 우리가 새로운 자아 얘기할 때 페르소나, 네네. 나의 또 다른 페르소나 이렇게 뭐 하잖아요. 부캐. 그렇죠, 부캐. 자, 이게 뭐냐면은 내가 다른 사람과 뭐 영상통화를 한다라고 했을 때 내 얼굴을 여기 VR기기 안에 있는 카메라가 인식을 해서요. 네. 나와 똑같은 3D 그래픽을 만들어줘요. 오. 그러면은 내가 앞에 이 기기 안에는 상대방이 보이는데 네. 내가 이 기능을 쓰면은 내 얼굴도 옆에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나의 디지털 자아와 나의 친구가 통화를 하는 느낌. 아,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모습이. 그렇죠. 나를 직접 지켜볼 수가 있는 거죠. 나를 보면서 나의 부캐가 나의 친구와 얘기하는 것을 지켜본다. 맞습니다. 아, 재미난. 어떤 기분일까요? 네. 뭐 이런 재미난 커뮤니티 환경이에요. 네, 구현을 했고 뭐 상당히 재미있고 시연에도 상당히 재밌게 봤는데요. 다만 네. 문제가 네. 가격이 $3,499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3,499. 약 450만 원 넘네. 오. 그래서 이 가격에 이 정도의 혁신 기능을 가지고 이 가격에 살 것이냐. 물음표가 좀 묻는다라는 거죠. 자, 그럼 애플이 이 기기를 왜 이 가격에 이 정도 수준을 내놨을까? 그걸 좀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면은 일단은 지금 이 VR 기기, AR 기기 이런 XR 기기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는 좀 초창기라는 거죠. 그래서 얼리 어답터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고 또 전문 어떤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이 제품을 내놓는 것이다. 예.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 네.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이 기기를 시연회를 염과 동시에 이 XR 콘텐츠 시장 생태계를 우리가 확보하기 위한 개발자들에게 다양한 어떤 그 매력 포인트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예. 당신들이 이런 앱을 개발하면은 우리가 이 XR 기기에 맞게 콘텐츠를 이렇게 트랜스퍼 해주는 이런 플랫폼이나 솔루션들을 제공하겠다. 앞으로 이런 기기가 나올 거니까 많은 콘텐츠들을 개발을 준비하고 있어라. 이런 메시지를 던진 것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시장을 열기 위한 어떤 사전 포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런 기기가 이전에 아예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여러 종류가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잘 안 됐지.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왜 그때는 안 됐고 왜 이거는 또 뭐가 다른지 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사실 이 XR 기기라고 하는 게 이미 2010년대부터 다양하게 출시가 됐고 벌써 10수년 됐습니다. 네. 일반 대중들이 사용하신 것도 10수년을 쓰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메타의 오큘러스 시리즈 써보셨다고 하시는 거,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라는 또 시리즈도 있습니다. 있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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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의 오큘러스는 이 VR 기기 형태로 뒤집어 쓰는 형태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는 안경 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타 오큘러스는 우리가 주로 일반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게임이라든지 혹은 화상회의라든지 이런 쪽으로 주로 컨텐츠가 제공되고 있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는 산업용입니다. 우리 산업 제조 현장에서 이 AR 기기를 쓰고 우리가 설비를 다룰 때 매뉴얼을 띄워놓고 본다든지 네, 혹은 또 작업을 좀 더 원활히 하는 형태들의 증강현실을 이용한 부분이 있죠. 예. 다만 지금까지 출시된 이 XR 기기들은 시장 주도적이지 못했어요. 뭐냐면 그 시장 판매 규모가 약 1,000만 대 전체 다 이 시장을 통틀어도 1,000만 대 규모거든요. 우리가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1년에 약 13억 대 규모입니다. 그에 비하면은 100분의 1 수준이죠. 그렇네요. 그렇죠. 네, 그 말은 지금 XR 기기가 대중화가 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전에 출시된 제품들이 그 대중화를 열 만큼 킬러 디바이스가 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애플이 지금 이번에 내놓으려고 하는 이제 비전 프로가 킬러 디바이스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가 모아지는 거고 이미 애플은 아이폰이라는 킬러 디바이스로 스마트폰 시장을 개화시킨 경험이 있으니까 더 기대치가 크게 작용하는 것이죠. 애플은 사실은 그 애플을 만든 이후에 사실은 점프업 한 게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인터페이스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씩 바뀌었을 뿐이지 이게 정말 되면은 굉장히 판도를 차세대 산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건데 지금
말씀 교수님도 말씀하시피 이게 초기이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모바일 처음 초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맞습니다. 원시적이에요 네. 벽돌 핸드폰에 정말 이 뭐 심지어는 뭐 카폰으로밖에 못 쓰고 그게 이런 불과 20년밖에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시작하지만 이게 비전 프로가 완전히 소형화되고 첨단화되면 또 여기다 AI까지 붙으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제품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애플이 여기를 공략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도 빨리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도 VR을 했잖아요. 네. 삼성전자 소식이 없어요. 이거 못 되는 거예요. 네, 삼성전자도 워낙 또 이런 큰 시장을 노리는 기업이다 보니까 예. 아주 신중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2014년에 VR 기어라는 제품 예. 최초로 삼성이 이제 VR 제품을 내놓은 것이죠. 예. 근데 그 이후에 VR 기기 출시를 중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다른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앞서 말씀드린 기업들도 다 마찬가지지만은 시장 자체가 대중화되지 않다 보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밀고 가기가 힘들었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새로운 제품을 내놓지 않고 있다가 사실 제가 이제 삼성전자 관계자분들과 종종 미팅을 하는데 지금 얼마 전에 네. 이 삼성 내부에 이 XR 관련된 기술 조직을 좀 구축을 했다라고 해요. 이거는 비밀 얘기는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들과 새로운 시장 동향을 읽고 이 신제품 아마 준비를 하고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네. 특히나 지난 2월에 구글이나 퀄컴 등과 함께 삼각 XR 동맹을 삼성전자가 맺었어요. 이 글로벌 이 경쟁력 있는 기업들과 함께 XR 기기 시장을 대중화시켜 보자, 시장을 키워 보자, 뭐 이런 물밑 작업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많은 분들은 다 이해를 하고 계시겠지만 뭐 저를 비롯해서 몇몇 분들께서는 지금 이제 나오는 용어 중에 XR도 있고 VR도 있고 AR도 있고 조금 헷갈려요. 네. 저도 헷갈려요. 아, 그러셨어요. 저만 네. 헷갈린 건 아니었군요. 네. 네. 그래서 요거 조금 용어 정리를 조금 먼저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뭐 워낙 요즘 디지털 용어가 복잡하고 다양하게 나오다 보니까 네. 충분히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요. 이 VR, AR, XR, MR 등등이 있죠. 네. 근데 모든 용어에는 다 뒤에 R이라는 게 붙어요, 그렇죠? 네. R은 리얼리티를 말하는 거죠. 즉, 이 기술들은 현실을 디지털로 구현한 기술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앞에 붙은 글자 하나가 각각의 다른 의미를 만들어주죠. 그렇죠. 먼저 VR 하면은 버추얼 리얼리티입니다. 가상현실이죠. 우리가 쉽게 여러분 상상하시는 이 VR 기기 뒤집어 쓰고 네. 현실에는 전혀 없는 공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럼 내가 해외여행을 간다. 내 지금 거실에서 접속을 했지만 가상 공간에서는 뭐 이탈리아를 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이렇게 현실과는 연계되지 않지만은 완전히 가상 세계로 들어가는 거 VR이라고 하고요. 예. AR이라고 하는 것은 증강 현실이죠. 현실을 증강시킨다라는 건데 우리 안경 형태로 보시면 되고 앞에 현실이 그대로 보여요. 근데 거기다가 디지털 데이터를 겹쳐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제가 MC님들 바라보면은 MC님들 성함이 여기 글라스에 뜨고 혹은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옆에 뜨는 거죠. 네. 그럼 저는 현실 세계를 생활하거나 뭔가 업무를 하는데 좀 더 편하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MR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혼합 현실의 두 개의 장점들을 합쳤다 보시면 돼요. VR과 AR에. 그렇죠. VR과 같이 가상 공간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네. 일부는 또 현실과 겹쳐서 볼 수도 있고 뭐 그런 형태들로 구현되는 것이다. XR 확장 현실은요. 네. 앞에 세 개를 다 통틀어서 네. 전체 분야를 XR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X라는 글자가 모든 것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아, 그 더 헷갈리네.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니요. 저 기술들을 통틀어서 하나로 묶어서 XR 분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몰입할 수도 되겠습니다. 있고 겹쳐서 볼 수도 있고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하나의 제품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분야를 XR 분야 XR 안에 AR도 있고 VR도 있고 큰 카테고리가 네. 상위 개념이고 네네네 그렇게 그러면 우리가 얘기할 때 XR이라고 또 이게 명명하는 게 네. 전체를 아우르는 맞습니다. 명칭이고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XR 이 전체적인 XR. 기기 시장이 자리를 잡으려면 VR도 그렇고 AR도 그렇고 장점이 있으니까 이 기계들의 이제 패턴이 나오는 건데. 완성도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까지 나온 것도 약간 뭐 성하나도 얘기했지만은 뭐 쭉 나오긴 했는데 단점들이 많았어요. 사실은 쓰면은 뭐 소프트웨어도 좀 부족한 것 같고 그게 제일 저는 그 큰 거라 생각하는 소프트웨어 무겁죠. 무겁고 하드웨어 기기도 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어지럼증이라든가 이런 거 가격이 비싸고. 네. 근데 한번 사면 재미로는 하는데 그걸 뭐 어떤 계속해서 우리 휴대폰처럼 생활에서 쓰는 게 아니야. 네. 그죠? 고작게 이제 가끔가다 게임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네. 돌파구가 지금 어디, 이게 기술이 일단 진보를 해서
이 지금 많은 단점들을 극복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서너 가지가 예. 모든 소비자들이 반응을 보였던 내용들이에요. 예. 그래서 기업들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예. 지난 몇십 년간의 기술 발전으로 아직 완벽하게 극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사실 VR, AR 이제 가장 대표 기술로 보면은 역사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네. 이 VR 기술은 1940년대 예. 군수 방위 산업에서 시작됐습니다. 아, 그렇게 오래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 쓰고 네. 예를 들면 항공기 네. 이제 운행하는 그렇죠? 아, 저거부터 봐야 되는군요. 네,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AR 증강 현실 기술도 1990년대 항공 산업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자체는 상당히 오래된 그럼요. 기술인데 예. 일반 대중들이 이제 제품으로 쓰기 시작한 것은 한 1, 20년 정도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화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말씀하신 그런 단점들이 완벽히 해결이 안 됐기 때문이죠. 예.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저 장면은 이반 서더랜드라는 하버드대 교수가 1960년대에 처음으로 연구 개발에 성공했던 이 HMD 뒤집어 쓰는 기기 형태를 네.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 이렇게 예.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VR이든 AR이든 머리 위에 뒤집어 쓴다. 그 HMD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예. 그것을 최초로 발명한 연구자입니다. 저렇게 이제 역사가 오래되고 뭐 다양한 이제 뭐 군수 항공 산업에서 시도가 됐음에도 아직까지 기술 자체가 지금 편리성이라든지 혹은 또 이용자 어떤 그 컨텐츠 제공이라든지 뭐 무게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완벽히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비전 프로와 같이 예. 이런 글로벌 공용 기업들이 지금 너도 나도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조만간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는 그렇죠. 형태들이 나오지 않을까 네.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예. 만약에 뭐 해결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된다고 했을 때 그 시장의 성장은 뭐 어느 정도로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시장 규모. 규모. 네. 그렇죠. 예. 사실 뭐 이 시장 성장 규모가 요즘 디지털 분야에서는 크게 의미는 없는 게 네. 워낙 훌륭한 기술들이 다 나오다 보니까 이 기대치로 아주 긍정적인 전망치들이 나와요. 지금 이 XR 기기 시장도 사실 2022년 뭐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351억 달러 규모, 약 우리 돈으로 46조 규모인데 예. 2030년 456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약 10배가 성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 7, 8년 동안에 10배가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주 긍정적으로 전망했을 때 가능한 부분이고 아까 이제 MC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단점들이 해소되는 네. 이 킬러 디바이스가 나오느냐 그러니까 애플의 비전 프로를 우리가 킬러 디바이스로 볼 수 있을까 이걸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네. 아이폰과 같은 것이 등장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이제 시간 관계에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게 메타버스하고 연결지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메타버스 정말 화두가 세게 됐다가 사실은 진도 안 나가네? 이러고 멈춰있는 상태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메타버스하고 이거를 결합한 앞으로 미래상 이런 걸 좀 간단히 설명을 하는 네, 많은 말하는데. 분들이 이제 메타버스 하면은 약간 또 그 이제 뭐 별것 없다. 예. 지금 내가 당장 경험할 수 있는 뭐 가상 현실 없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십니다. 커뮤니티도 부족하고. 네, 지난 몇 년간 메타버스를 여기저기에서 많이 화두를 제시를 했었지만은 네. 결국 사용자들이 생각하는 거는 게임 아니냐 이렇게 맞아요.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이 XR 기기 시장이 성숙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 우리가 우리 10대들이 하는 게임 형태가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가상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주머니에 AR 글라스를 하나 가지고 다니신다든지 혹은 VR 기기가 뒤집어 쓰는 형태가 아니라 렌즈 같은 형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잠깐의 휴식을 취할 때도 해외여행을 갈 수도 있고 네. 아니면 AR 기기를 끼고 이렇게 회의를 하면은 여러 정보들이 뜨고요. 그 업무에 활용할 수 있고 뭐 예를 들면 의료산업 같은 경우에 원격 진료에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제일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네. 네.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BTS의 공연을 가상세계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렇죠. 것들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쓰게 되는 대중화 시점이 되면은 이 XR 기기 자체가 메타버스를 완전히 열어놓을 것이다. 결국은 그 말은 2007년 아이폰이 등장해서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정도가 스마트폰을 쓰게 된 이 시대를 만들었듯이 네. 우리 지금 XR 기기도 언젠가 킬러 디바이스가 등장해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는 시기가 되면은 거기에 딸려가는 콘텐츠들이 확장되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겠죠. 언제쯤 보세요, 그 시기를? 사실 제가 예상할 수 없죠. 2, 3년 내에 결정이 될 것이다. 언제쯤 결정이 될 것이다. 2, 3년 내에 네.
청사진 그렇죠. 맵이 나올 것이다. 네, 네. 맵이 나오고 예상 가능한 범위로 들어갈 것이다. 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흥미진진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야도. 근데 시간이 조금 남아서 전 요것 좀 여쭤볼게요. 네. 아, 네. 근데 이 메타버스라든가 이 VR 뭐 XR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왔을 때 우려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도 그렇죠. 그렇고. 그 부분도 좀 지적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아주 단적인 예로 말씀드려볼게요. 만약에 VR 기기를 뒤집어 쓰고 네. 여기 안에 펼쳐지는 현실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습니까? 못 보죠. 못 보죠. 저만 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나만의 공간이라는 거예요. 나만의 공간이고 그 안에 제공되는 컨텐츠나 정보나 서비스는 나만의 서비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말은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여러분들의 취향이나 개인정보를 다 읽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 그걸 읽지 않으면은 원하시는 정보를 제공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반대로 얘기하면. 네. 그 말은 결국은 이 XR 기기로 개인화되고 맞춤화되는 이 가상 공간의 활용도가 넓어지면은 개인정보 수집이 더 많아진다라는 거고 네, 그렇다면은 뭐 당연히 따라올 문제가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라든지 혹은 개인정보의 또 이 거래라든지 혹은 또 공유라든지 유출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뒤따라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바로 최근에 이 데이터 개인정보가 너무 중요해진 시대다 보니까 이 메타버스 XR 기기 시장에는 더 극단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이고 그렇네요. 이것이 이제 개인들의 어떤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고 거기 안에서 펼쳐지는 법 제도의 문제도 아직 정비가 안 됐죠.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네. 가장 대표적인 문제로 할 수 있겠습니다. 나홀로 종문제도 문제. 그렇죠. 네. 아, 가뜩이나 교류 안 하는데 지금. 그렇죠. 그것만 하고 지금 방에 혼자. 혼자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 10대들도 그러니까 그 VR 성장기 어린이들이. 네. 그 이제 여러 가지 증후군들이 있습니다. 뭐 리셋 증후군 해가지고 이 VR 기기는 뭔가 안에서 내가 뭐 잘 못됐을 때 그냥 껐다 키면 되잖아요. 인생을 껐다 킨다 이렇게 생각하는 심리 리셋 증후군 얘기하죠. 이런 부정적인 상황들도 걱정되는 아니 펼쳐질 수 있죠. 하여튼 그래도 그 기술은 발진보가 돼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상윤 중앙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깊이가 다른 경제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훈, 성유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상 차려놓았습니다.